벚꽃 컬러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슈퍼소닉의 신상 컬러, 저희 한정판이죠. 한정 에디션이죠. 저희 기프트 에디션으로 발매된 로즈 골드 컬러가 새롭게 런칭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뿌리부터 모발 끝까지 어떻게 하면 에어 스트레이트를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말려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스타일링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기 기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리 부분부터 말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려주시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바쁘디바쁜 아침 시간에는 정말 준비 시간 하느라고 뭔가 내가 헤어스타일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에어스트레이트를 사용해보시면 정말 윤기 있게 찰랑거리는 헤어스타일링을 완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르죠? 먼저 앱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예쁜데요? 이 네. 윤기와 엔젤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확실히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다른 거 느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어서 저희 단발머리 스타일링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드라이 모드로 뿌리부터 건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 위주로 해서 뿌리를 빠르게 건조를 해봤고요. 바로 모발 스타일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지나가는 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달라요. 와, 대박이죠? 제가 이쪽도 한번 더 시연해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 번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빠르게 드라이와 함께 스타일링이 끝난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에어 스트레이트를 하기 전 비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게 사실 제가 굉장히 악성 반곱슬이에요. 네.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와. 정말 찰랑찰랑하고 윤기 있고 매끈하게. 사실 제가 에어 스트레이트를 작년에 구매해서 실제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에어 스트레이트를 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화나 너 이번에 매직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생기있고 탱글탱글한 스트레이트 머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필터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주시기 위해서는 이 필터 부분을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케이스를 빼주실 수가 있는데 마그네틱 타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눗물에 담가서 한 30분 정도 방치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씻어주시고 퓨저는 이렇게 슬라이딩 하시면 바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양쪽 날의 디퓨저를 다 분리해서 저희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비눗물에 30분 담궈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바깥쪽에 텐션바가 있고 저희 안쪽으로 칫솔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부드러운 칫솔로 여기 안쪽까지도 칫솔로 살짝 빗어내주시면 안쪽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쉽게 청소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퓨저까지도 다시 한번 결합해서 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결합까지 해주시면은 필터 청소 끝! 슈퍼소닉 최신상 컬러, 저희 기프트 에디션 로즈골드 컬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이 정말 예쁘죠? 전체 부드러운 로즈골드 컬러에다가 연핑크 컬러가 가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벚꽃이 만개한 것 같은 그런 좀 부드러운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을 원한다 하시면 젠틀 드라이 로즈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딱 이렇게 결착을 해가지고 바로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바람으로 이렇게 말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확실히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아침 시간에도 시간 단축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잠을 5분이라도 더 주무실 수가 있어요. 와, 여러분 지금 이쪽은요 몇 번 걸렸을까요? 한 2분? 2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벌써 다 말랐어요. 아까 이렇게 네. 이쪽 머리처럼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머리였던 거 여러분 보셨죠? 그쵸? 그런데 이쪽은 아주 말끔하게 잘 말랐습니다. 두피부터 모발까지 이렇게 말려보시길 좋고 여기에다가 나는 조금 잔머리를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노즐을 바꿔서 한번 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던 제품인데 요거는 플라이 어웨이 모드 그 다음에 스무더 모드 두 가지 모드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플라이 어웨이 모드를 활용해서 잔머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긴 머리는
잡아끌어 올려주고 잔머리, 짧은 머리들은 안으로 숨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끈하고 윤기 나는 스타일링을 역시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간편한 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고요. 모발이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도 모발이 기신 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스타일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한번 쓱 지나갔을 뿐인데 너무 차분해진 머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도 단정하고 차분한 헤어스타일링 완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단발머리 스타일링도 좀 보여드려 볼 건데요. 일단 저희 신상의 저희 기프트 에디션 로즈 골드 컬러 아마 실물 보시면 정말 홀딱 반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툴을 쉽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부스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 어웨이 스무도로 저희가 바로 잔머리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살짝 위로 올려서 머리를 빗으면서 잔머리 정리와 함께 남은 수분감까지도 건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머리에 그냥 빗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진짜 간편해요. 지나가는 길 보이시나요? 와, 차분해지고 매끈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잔머리 정리 쏙 다 숨겨주고 반곱슬이신 분들 아니면 평소에 조금 매직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플라이어의 스무더도 요긴하기 정말 잘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지 로즈골드 컬러인데요. 이 컬러감 너무 예쁘죠?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만한 진짜 벚꽃 에디션인 것처럼 이렇게 핑크 컬러, 세라믹 핑크와 로즈골드 컬러가 믹스된 컬러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링, 이 감촉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정말 쉽고 간편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이런 디자인까지. 거기에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드모드 시원하게 드라이까지 해보시면 정말 청량한 사용감에 만족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